아들의 미래를 지켜달라며 행진하는 촛불 집회를 향해 아파트 20층 높이인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인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추운날 이 부부가 아찔한 크레인에 올라간 사연.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새로운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올라오실 분 때문인데요.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입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고개를 5도 이상 꺾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에게 정말 든든한 아버지의 역할을 올곧이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인사를 90도로 드렸죠. 그 이유는 제가 열심히 싸울 수 있게 최전선에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추운 날 현장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 잘하죠. 저를 싫어하는 동시에 해외인 이니스도 저를 싫어하는데 오늘은 정말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왜 나오기 싫냐면 너무 춥고 귀찮고 아들 데리고 예쁜 옷도 사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키즈 카페도 가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젊고 잘생겼지만 벌써 저희 아들이 5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나올 정도의 애국심이 있지 않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재명에 대한 분노가 내 애국심이 부족할 지언정 우리 아이의 악기를 처음 치고 있는 최근 2030들에게 애국심, 어르신들 세대보다 적은 것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은 세력들 민주당 산하 김대중부터 시작된 노무현, 뭐 김대중, 또 누가 있죠? 개재인 그리고 이 찌재명까지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결코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깨달아 먹었다는 겁니다. 제가요, 인터넷상에서 아주 유명인사입니다. 왜 유명인사일까요? 노래를 잘해서, 춤을 잘 춰서,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매우 오래전부터는 아니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 어르신들의 애달픔을 모를 때부터 분쟁이는 간첩이다. 이 이재명이 나라를 집권하는 순간 우리는 전부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라고 외치고 다녔었는데 최근에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간첩단들 엄청나게 잡혀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입증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가 인기 스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고맙죠. 어찌 보면 사랑스럽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길, 자유 대한민국,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여기서 만족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저는 알고 있고 우리 아내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기에 이 추운 날 나오기 싫어 죽겠으나 이 자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구속시켜버릴 겁니다. 서초동에 있는 이재명 구속시켜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형제도는 없으니까 30년 정도 감방에서 썩게 나오게 한 다음에 갈기갈기 찢어서 대장동에 파 묻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격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망치는 놈들 국민 아닙니다. 대한민국 빨갛게 물들이는 놈들도 국민 아닙니다. 이것들은 간첩이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총기를 겨누고 있는 살인마들이라 이 말이요. 과격한 게 어딨고 지킬 서이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만 하는 자유우파 시민으로서 정당하고 법치 내에서 열심히 투쟁하여 저 더러운 촛불 세력들 저기 한강의 단체로 빠져 죽게 할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싸워봅시다, 여러분. 제가 비록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어릴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것에 대한 희망, 그리고 매달픔은 그에 못지않다고 자부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수호해주시는 군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신남산대 대표 배인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